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기도, 성령, 사랑 핵심 단어를 이렇게 쭉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인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두 번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자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야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아신 일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인간이 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근데 뭐냐면 믿는 자 때, 믿는 자는, 예. 이게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신약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과 구약 약속인데 언약이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쌍방 계약이에요. 믿으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주님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요.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나는 지체가 되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이 영이요 생명. 일단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믿을 때 말씀이 내 영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난 생명의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 자 성령이 생명 올라가고 생수가 우리가 물, 공기, 육신을 그러잖아요. 몸에 물이 생명을 주거든요. 공기에 산소가 생명을 주거든요. 성령도 똑같아요. 생수로 내 영혼을 생명 주고 성령의 산소를 마신 것이 기도고 그래서 생명이 흘러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그런 능력이 되는데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 놀라운 그 믿음 보고 네 믿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 믿음. 예. 그 믿음이 뭐였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말만 해도 우리 집 안 오셔도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그 믿음도 될 때 그 시로 하인 병이 나으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마치 전선줄의 크기, 수도관의 크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념과 신앙이 있어요. 신념 할 수 있다, 된다,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확신해서 한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그건 100%는 아니에요. 신념이지. 신앙. 약속은 100% 되어요. 100%. 근데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산 믿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래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병자 손이 낫고, 이런 산 믿음, 생명의 내 믿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큰일도 하게 된다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아무튼 아버지께로 갑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행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만나가지고 걱정 마세요. 그냥 결제 올리세요. 내가 결제해 줄게. 예수님 꼭 그러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내 이름 구하기만 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론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 이 시장이 찢어져 새롭게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에 그 말은 주님이 그 말은 당신이 아니겠죠? 그럼 언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오신 성령 강림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믿음 기도 그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성령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제가 오늘 설교 초점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성령이 오셔버리면 다 되어요. 자, 우리가 성령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믿었을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어떻게 보면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 좀 순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 붙잡고, 말씀이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대, 뭘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기도와 말씀 아니고 성이 안 와요. 이해가 되세요? 성이 오시면 성령 그냥 오지 않아요. 성령 일하기려면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과해야 돼. 말씀이 영이요 생명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예.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칠판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세 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애굽, 광야, 가나안. 세 단계가 뭘 의미하냐. 애굽에서 인생은 육에 속한 사람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사탄 밑에 육에 속한 사람. 애굽, 출애굽. 애굽의 탈출, 세상의 탈출, 홍해 바다 건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광야 생활, 바로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원래 광야 생활 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갔어요. 나머지 전부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거의 광야 훈련을 거쳐요. 광야가 좋아요, 안 좋아요? 뜨거운 태양빛, 모래사장, 돌밭, 아무것도 없어. 매일 만나 먹고 반석에 생수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광야길이 있어요. 광야길. 이게 뭐냐면 연단 훈련, 연단 훈련.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가요? 초신자 때는 기도응답도 잘 돼.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고 만지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려갖고 여러가지 시험이 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이대로 살라고 할수록 어렵네? 어렵네? 그래야지. 그게 우리는 체질이 안 돼서 말씀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야. 자, 이것을 광야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에 속한 아민 사람이고 믿는 사람도 우리 육신에 속한 자라다. 고린도교가 시기와 분쟁이 있어 육신에 속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교가 은사도 풍부했는데 육신에 신령한 자라 안 했더라고. 아,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자아가 살았어. 서로 싸워. 육신에 속했다 이거. 근데 이게 광야를 딱 끝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는 물세례, 요단강 성령에 불세례 받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은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니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가나안 땅 주가 천국인데 적과 꿀 잃은 가나안 땅은 육신의 이 땅에 살아도 내 마음의 천국을 느껴.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 평강 와야 돼. 여러분, 제일로 마음 편히 살지라. 마음 편히 살아. 마음이 평강이야. 성령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하고, 희락이 오고. 왜냐면 내가 하늘의 기쁨, 가나안 땅을 천국을 내가 누려본 인생, 그가 신령한 자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한 데 육신에 속한 자라다. 그러면 육신의 원수가 뭘까? 육신의 소욕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암욕, 이성의 자랑. 이건 광야에서 원수가 누구냐? 아말렉과 싸웠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말렉은 뭐냐면 에서의 손자족속. 팥죽 한 것에 장자 명 팔아본 에서의 손자족속. 아말렉과 싸울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말씀의 칼로를 막 싸워요. 근데 모세가 뒤에 손을 들어서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 얘기가 나오죠. 아론과 훌이 붙잡아졌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말렉과 싸운 것, 육신과 싸운 것은 말씀의 칼로 싸우지만 성령의 기도가 있어야 육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 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에 따라가서 성령에 다스려야만 육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육신의 소욕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시, 여호와 승리하면서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육신은 대대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나 육신이 이겨버렸네. 육신에서 이겨버렸어. 말도 안 했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움의 대상이 육신의 소욕. 바울이 내 속사람 하나벌 즐거워하는데 육신은 제이벌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것 될까? 내 육신은 제이벌을 섬긴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랬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오라 나는 공간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들까. 나는 죽을 놈이여 지옥 가야 돼. 나는 죄인의 개수여.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밖에 안 보여야 돼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16장에 만나 먹고 그 다음에 생수 마시고 나서 아말렉이 딱 등장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육신 원수라 해야 하는 그런 말을 뭐 육신 원수 뭐 육신 원수라 이해가 안 돼. 원래 육은 몸이어야 돼. 몸 에덴의 몸이 타는 거 육이라고 그런 거예요. 몸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육은 문제가 있어요. 절대 육은 본능 짐승 같은 성격이 나와. 육은 절대 말 안 들어 먹어 이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와 이기는 길은 반석 생수 마시고 나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 너무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가는 거 보고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보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저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냐므로 망하게 멸망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줄 시험하다가 뱀이 올려줬고 가나안에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들이 가나안에 2만 3천 명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갖고 그 물벽을 통과했다니까. 여기까지 재앙이 되는 거 보았다니까. 왜 보고도 가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몰라서 가는 겁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정욕은 살아계시면 눈으로 보고도 안 돼. 이거 꿈틀꿈틀 해버려. 2만 3천 명 가난받아 죽었어. 지옥 갔어. 어떻게 하라고. 나는요 정말 우리 목회를 하면서 다 천국 가야 된대.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 받았거든요.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 뭐냐고요? 아, 안다니까요? 못 이겨! 욕심을. 내 속의 걸. 그래서 원수는 세 가지입니다.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마귀는 원격조도. 육신은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이건 마귀고, 육신은 세상 따라가 마귀 따라가서 지옥.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길이 뭘까? 육신을 깨뜨리고 죽여야 돼.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찌르고 쪼개가지고 회개하고 수술하고 바꿔야 내 속에. 그래서 회개하세요. 통회하세요. 지어! 그리고 울고 기도할 때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참회기도 꼭 시켜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회개, 토하라 그러려고. 토해야 돼요. 왜 약한 귀신이 들어온가? 내 안에 더러운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쥐새끼가 오고 파리가 오더라고. 거룩한 곳에 귀신이 안 와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 그걸 토한 거, 회개한 거, 뭘로 말씀에 검으로 찔러 쪼개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요. 회개를 많이 시키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회개 안 하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의 보혈이 있는 곳에 회개요. 성령이 오기 때문에. 문제는 성령이 오는 것이 초점인데 이게 한마디로 믿음 기도 성령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이것 좀 깨뜨리고 훈련시킨데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고난을 주고 연다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 쓰신 하나님. 여러분 요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리라. 욕같이 의롭고 욕같이 동방이고 그런 사람도 불속에 넣어버렸어요. 열 자녀 죽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만 모든 재산 다 없어져버리고. 근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와갖고 금방 기둥답되고 물질이 뽑고 자녀가 잘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사사건건 다루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려가지고 사사건건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과정이 뭘까? 왜 고난을 줍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까? 10년의 가난한 은혜 받거든요. 팔복의 첫째가 10년의 가난의 천국이에요. 애통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인 자, 아니 복 받아야 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맨날 10년 애통하고 질 짜고 그러라고요? 어쩔 수 없다. 너가 죄성 타락된 거 어쩔 수 없어. 홍해바다 가는 거 보고 그리고 열애 내가 보고도 가는 거잖아. 지옥 갔어. 그게 낫겠냐? 매점 때려갖고 혼 좀 내갖고 깨뜨려갖고 10년 가난하고 애통해갖고 변화시키는 게 낫겠냐? 여러분 성령 은혜 정말로 말씀의 검에 의해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요단강에 불세례를 받고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뭘까?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이 나와요. 그 신에서 8단계인데 여기서 1단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자, 이런 믿는 사람이 덕스러워야지 꼴보기 싫으면 안 돼요. 자기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대표 기도 막 식당에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듣기 싫어. 혼자 길게 하지. 믿음에 덕스러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게 꼴보기 싫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 향기가 나야지. 덕을. 덕이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말씀이셔야지. 지식이 있으면 잘하고 싶으려고 절제 좀요. 절제하고 나면 인내. 인내를 언제 이루어야죠? 인내의 경건. 이제 한, 경건이도 윗단계더라고. 참어도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 참어, 경건하게. 경건의 형제 위에. 7중치까지 가버리면 믿는 사람 위에.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사랑인데, 이건 아가페 사랑, 원수과의 사랑, 최고 사랑이에요. 7중집은 형제의 믿는 사람께 할 때 그 이상 8중집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의 성품인데 믿음과 사랑이
되면 이거 신령 환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높이 되고 잘 되고 명예, 부귀, 권세 물론 있어야 되죠. 그거 인생의 목적입니까?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져버릴 것, 그걸 가지고 인생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 무언 인생 그래야 되겠어요? 신령한 자가 뭔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하기 원한 그대로 사는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아. 용서가 될까? 말로 안 돼. 용서가 되어진 용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데 그 과정이 뚝딱 안 돼요. 그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좀 너를 다룰게. 내가 주물떡주물떡 할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참말로 어려워요. 야곱이 분열 체험하고 거기서 야포가 기도하고 영의 사람 이스라엘 바꿔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근데 야곱이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을 해요. 바로왕이 축복해 주면서. 험악한 세월. 근데 야곱의 영생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예, 기도해 주는데 에브라임, 므낫세를 팔에 어긋맞게 기도해요. 아니, 아버지, 므낫세 큰아들한테 오른손 얹으세요. 안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 준다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야곱은 영의 사람 됐어요. 열두 아들 분량들을 다 축복해 줘보라. 유다가 앞으로 예수를 지파가 될 것이고 요셉은 셈 곁에 무슨 가위가 돼갖고 이렇게 될 것이고 전부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의 신령한 사람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나는 인생 산전수전 너무 힘들어. 남편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다 뭐 힘들어요. 근데 나 혼자 정말 가만히 가려고 힘들 것도 없어. 사실은 그저 민족을 나라를 하고 교회일 간섭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온 세상 짐을 다 짊어져. 근데 주님 보셔요. 아세요. 그래 네가 내 마음 가지고 울고 기도구나 다 아셔. 어? 근데 하나님의 쓰신 사람은 시험도 크더라고. 마귀가 꼭 알아 밀수 그래갖고 더 강한 마귀가 와버려. 근데 그걸 이긴 사람들의 얘기가 다윗의 얘기인데 오늘 신령한 자의 그 삶이 뭘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노라. 그리고 너는 오늘 짐승이 밥 된다. 한번 돌멸대로 가져 던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윗은 4차원의 삶을 살아요. 여기 신령한 자는 4차원이라고 그래요. 영의 차원을 살아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물맷돌을 같이 던져갖고라도.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되면 원수를 이긴데 그러면 다윗에게 골리앗이 딱 붙여졌어요. 골리앗을 이겨줘야 돼. 근데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사울왕의 후계자가 결국 다윗으로 바꿔진 그 계기가 골리앗을 이겨야 돼요. 그 골리앗 이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큰 계획이었더라고. 누가 골리앗 이길까? 다윗이 나가서 이겨줬어요.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냥 다윗이 왕으로 가는 거죠. 오늘 사단의 시험이 많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골리앗을 이겨줘야 돼.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봤는데 신상이 있는데 물 뜨인 돌이 날아갔고 그 신상을 때려 부숴가지고 그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그것이 전 세계 역사를 만드는데 그게 신상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모형을 예수님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골리앗이 사단인데 예수님이 기록되어서 기록되어 세 번 말씀을 주신데 그 물맷돌이 산돌을 말이야. 산돌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이겼다는 그 사건 자체가 크게 성경의 그림을 그리는데 결국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이 이겨줬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오늘 신령한 자가 사면 바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때문에 죽겠대.
그럼 아무나 해볼 수 있는 권력 같으면 다윗이 위대해지겠냐고. 아무도 못 해보니까 권력이 이렇게 걸려서 다윗이 위대해진 거지. 오늘 우리에게 나라 시험, 교회 시험 다 있어요. 가정 시험. 그걸 이긴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믿고 받은 지로 믿으라. 그래야 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응답 그대로 계속 주장을 해요. 자, 실제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속 말씀 붙잡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자가 되면 사랑, 믿음, 능력인데 이게 신부의 삶이고 자녀의 삶이에요.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신령한 자가 다시 이렇게 표현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성막으로 한번 기도하면 생각해봤는데 여기에 초보가 노제단 성소 지성소예요. 그런데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상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거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에 임했어요. 하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하죠. 신령은 성령의 임재, 진정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주일 안예배 점잖아에 드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영의 사람 우리 성도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조용해갖고 그냥 이렇게 안 하고도 그냥 불받고 능력받으면 얼마 그 능력이 없으니까 별 방법을 다 해봐요. 왜? 목적은 신령한 자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도 하면 좀 해석이 쉬울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의도는 안 할 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냐. 그런 게 불기둥 임한 거. 나는 생명 있는 교회라면 지성소에 임재가 오고 성임재가 오고 신부된 교회에 휴거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재.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성소 신앙이 영적 신앙인데 이게 무슨 자면 신령한 자라. 신령한 자. 자, 제가 영혼육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 영이 지성소예요. 영혼, 영. 영이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내 영 속에 임해요. 영 속에. 설교가 영이와 생명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철학자가 좋고 훌륭한 말하고 막 좋은 말 많이 해봐야 영양식이 안 돼요. 이 성경밖에 없어. 뇌는 뽕만 먹어야 돼. 뽕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짜서 신령한 젖 어떻게 은혜롭겠까? 오늘 이 말씀 뜻 깨닫고 내 것 받으면 여러분 영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신앙 무슨 얘기냐면 지성 영의 신앙 지성소고 신령한 자고 다 여기로. 근데 문제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뭘까? 그게 결국 사랑의 삶인데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잡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 때 길, 진리, 생명도 세 단계로 나왔어요. 여기 애굽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1단계 길로 봐야 돼. 길. 근데 여기서 길에 나와가지고 2단계 진리 따다 진리 3단계 따 생명 따 생명. 자, 어느 단계 제일 높은 단계예요? 생명 단계죠. 생명이 뭔가 말씀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에 떡을 주고 생명인데 근데 그냥 생명 단계에 가려면 신령한 자는 사랑이거든요. 신령한 자가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생명은 어원이 같아요. 결국 생명 주려면 사랑해주면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사랑해서 아들 주는데 영생 얻게 됩니다. 사랑이 영생, 사랑이 생명 주는 거잖아요. 사랑해주면 생명 주는 건데 내가 생명의 단계에, 영의 단계에 어떻게 이룰 것이냐. 오늘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아이고, 사랑이 좋은 거 모릅니까? 믿음이 좋은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 사랑해줘요. 내가 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의 사람 됐냐고요. 성령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야 되겠더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 통과해야 돼. 진리 있다. 진리. 진리를 통과해. 이 진리 통과는 간단한 것 같죠?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는 공짜로 준대. 진리는 공짜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의 선물인데 진리는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이게 성경이 전부 진리. 이대로 살아라네. 힘들어. 은혜는 거저와 준 건데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이거 통과해야 된대. 어떻게 주고 사랑해. 용서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 씨름해야 돼. 이걸 붙잡고 울어야 돼. 이 정도밖에. 울면서. 나는 이 정도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이 검이 되고 찌르고 회개시키게 나를 만들어서 완전히 빚어. 빚어버려요. 빚어야 돼. 만들어. 그것을 뭘로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가. 무슨 흙이 진리예요? 흙이 하나 말씀 만드는데 흙은 정지가 나는 거예요. 흙은 신들어 공심 공납하시고 받나버려요. 흙은 거짓말하잖아요. 이 말씀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란 인생을 이 성경 속에 내가 묻어버려. 내가 죽어버리고 씨앗이 되면 때가 되면 싹이 나는데 그 씨앗이 문제인데 살아있는 씨앗인가 죽은 씨앗인가 뭐라고요. 씨앗 종자가 죽은 종자는 절대 열매 안 맺어. 자, 내가 헌신했어요. 했는데 열매 없어. 남 자랑하려고 했어. 그건 너는 죽은 씨앗이 어디가.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영어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이 그랬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지 못다 말을 막 한다고요. 절대로 억울할 일 없어. 살려주셔. 근데 내가 달아가려고 했어. 그 죽은 씨앗이다. 죽은 씨앗이야 너. 싹이 안 나. 흙은 정직해. 성경 말씀은 정직하다니까. 하나님 속으려고 안 속아. 마늘이 맞지 않았지. 마늘이 여기 맞지 않는 것이오. 심도 굳는다. 아버지, 또 내가 문제네. 씨앗도 종자도 똑똑히 여물 씨앗 말씀과 능이 충만해가지고 종 그래서 이게 진리를 통한다는 것이 흑이로 생각한다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주님 사랑을 위해서 인생 다 드렸어요. 다 봤다, 다 봤다. 너 절대 눈물의 기도, 너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내가 거두리라고 흙은 정직해 말씀은 정직해 절대로 기다려봐라. 그런데요 난 흙 속에서 너무 답답해요. 너무 캄캄하고 스키 차고 냄새 나고 나 알아주도 안 하고 나 못 견디겠어요. 나와버려. 너 나오면 하나를 그대로 입고 햇빛 봐버렸어 너. 근데 흙 속에서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흙이 나를 죽여서 캄캄한데 그 미랄의 우음이 조달하려면 껍질이 깨지고 벗겨진데 껍질이 빼겨지고 벗겨진 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뭐. 이게 여기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만 통과하면 생명인데요. 여기 가보면 생명이 이제 흘러가요.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근데 여기가 문제. 여기 통과한 것이 요단강 건데 여기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 못 박혀 죽으니까 역으로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 성령이다. 내 안에 주님만 살아버리면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에서 죽어. 이게 능력인데요. 이게 모세가 80을 먹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고
네 신을 벗어라. 그것이 시험이요. 네 죽은 양도해. 딱 양도. 그것이 너 죽어 그 말이거든요. 네 신은 네 이력서, 네 신발 이력서 좋아하지만 너 과거 뭐 나왔다. 너 과거 이력서 신발 벗어. 네 자랑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해. 새벽신으로 주님의 생명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고 지팡이 되고 이게 뭐냐? 뱀은 애굽의 신, 이 권세를 사단하고 너한테 주었다는 신호고 그걸로 이제 역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죽는, 이 얘기가 죽는 얘기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죽어야 돼. 그게 훈련 현장이 사람마다 다른데 요셉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될 일이요. 세상에. 창피해도 더럽게 그런 죄를 근데 참아야 돼. 그때가 요셉 나고 28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 해석 그 술궁에 잊어먹어보라고. 왕한테 빨리 말해줬는데. 2년 만에 이제 생각났어. 그때 또 꿈을 꾸고 왕은 때가 돼. 2년간 너 죽어. 혹속에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한이더라고, 그게. 다에 또 쫓겨다니고 죽어라고 고생을 해요. 사울왕 때문에. 너 죽어. 깨뜨려. 그래서 다윗도 32세, 요새도 32세, 그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십자가 진 사람들은요, 나 십자가 진 그런 말 하면 십자가 벗고는 거예요. 말하지 마. 울고 기도해. 휴, 감사합니다. 그 사람 넘어진 거, 보디발 쳐, 그거 다 얘기하면 보디발 가슴 깨져, 이혼해. 네가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 그거 어떻게 견뎌야, 진짜. 어떻게 했니? 그래서 요셉은 다 죽어야 되고. 다윗이 보세요. 응? 그 시므이가 돌 던지고 죽여 따르잖아요. 아비장이 죽인다 이게 나더라 나더라. 내 아들도 반역한데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저런데 아느냐고 다 참 죽어버리더라고. 아, 기독교 능력이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재능, 능력 있는 사람은 물론 이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준다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파인 것이 너야. 너, 네 자신, 네 생각. 이념과 생각을 파고 그리스도 좀 복종 좀 해봐. 뭔 생각을 복잡을 해. 너. 나만 얘 문득병 난가. 엘리사가 딱 시험해요. 아, 수철리끼리 군대 장관이 왔으면 나와봐야지. 코빼기도 안 보여. 나오도 안 해. 문학에 나오더라고. 정한테 쫙 가서 목욕 일곱 번 해래. 나만이 확, 와씨! 내가 군대 장관에 임하는데, 그건 뭐니 왔는데, 선자가 나와보다가 정한테 뭐, 어째? 목욕을 하고, 가! 화가 나옵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안수해줘야지. 안수 안 해줬어. 너 가서 일곱 목욕을 해. 너 지금 계급장, 견장, 그 의리, 그 장관, 그런 옷 좀 벗어라. 네 자랑. 알몸뚱이 돼갖고 들어갔다 일곱 번 해. 애기같이로. 그게 능력이더라고. 그랬더니 나서부터. 성경 무슨 얘기냐고. 무슨 얘기냐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꼭 시험이 와요. 수많은 시험이 와요. 근데 내 왔다 이분입니다. 내가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마귀의 싸움이니까. 이걸 합격하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지금 지성소 들어간 딴 가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저희 육체인데 새롭게 산 길로 해서 이게 작게 지금. 여기요, 일곱 금초 때 성령 충만, 떡상, 향다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이 휘장 좀 찢어라. 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근데 휘장 깨진 것이나 자아 깨진 것이, 기도원 300응사에서 해답을 줬어요. 항아리 핵불을 감추가지고,
그 기드온이와 가리하고 항아리 때려 부술해. 근데 항아리 이 보배를 이 항아리 육신이 그 햇불 성령인데 이게 항아리 햇불이 나오면 되는데 그걸 와장창 창 끼버려야 돼. 그랬더니 햇불 나가니까 적군들이 13오지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깨고 이겨버려. 한 명도 안 죽었어. 300명이. 나를 깨뜨린 사람 누군가 보세요. 내가 자아를 깨뜨린 몽둥이가 있어. 확 나를 때려버려. 너무 날 아프게 만들어.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사장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그때 반응이죠. 팍 깨면요, 아파 죽겠어. 너무 억울해. 요셉한테 보디바처가 항아리가 돼요. 몽둥이를 때려본 건 똑같아. 다이다는 똑같아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못 받게 죽었나니 말이야. 감사합니다 하고 울어야 돼. 그럼 주님이 다 보셔요. 됐다 됐다. 합격. 너 쓴다. 그러면 주님이 쓰셔요. 그 신령한 자만 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통과하려고.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셔. 사울왕을 싸우고 다윗을 꽉 몽둥이 쳐버리잖아요. 근데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빚어져 만들어졌어요. 불속에 넣다 뺐다 해야 돼요. 그거에 영의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성령이 나타나면 끝나네요. 성령. 그 다음에 사랑까지는 올 시간이 없어서 설교 끝내겠습니다.